안녕하세요 여러분, 앙찌입니다. 오늘은 주식 투자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한 게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잡히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도 원칙이 없으니까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일이 잦았거든요. 여러분, 그런데 혹시 지금 나는 나만의 원칙이 있는데?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? 우리 지난 몇 개월, 몇 년간의 투자 습관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. 내 원칙은 장기 투자예요 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매매 주기가 하루에서 일주일 단위거나 나는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주 투자자예요 라고 하지만 성장주가 급등할 때 우르르 따라 산다거나 이런 비슷한 매매 습관을 보이셨다면 이건 진정한 원칙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 투자 습관을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 원칙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도 하나의 예시로만 들어주시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저의 첫 번째 원칙은 이해되지 않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됐다는 건 그냥 듣고서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끄덕이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내 언어로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으면 그건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 회사는 스마트폰은 많지만 이 사과의 감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. 혹은 M 반도체 회사는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가진 회사. S전자 상거래 회사는 앞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대의 넥스트 땡마존. 그리고 D전자 서명 회사는 코로나가 가도 계약은 온라인으로.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. 이 한 줄의 요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벌 것인지 이런 다방면의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고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좀 고심해서 생각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걸 또 요약 정리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. 만약에 설명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깊게 파보면 됩니다. 실제로 저는 산업재나 원자재 이런 업종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항상 막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제가 주가 흐름이 좋건 배당률이 아무리 높건 투자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. 저의 두 번째 원칙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시장 분위기가 모두가 좋다고 할 때 혹은 모두가 나쁘다고 할 때 저는 좀 멈칫하고 관망을 하는 편입니다.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디어와 커뮤니티인데요.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거나 혹은 뉴스에서 계속 좋다, 나쁘다를 다루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. 최근에는 전기차 T 기업이 핫해지면서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T 기업 이야기,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T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했던 이유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팔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빨간불이 켜지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때쯤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던 덕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, 심리를 살펴보되 그런 다수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세 번째 원칙은 시장 하락에 좀 담대해지는 겁니다.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하락을 보게 됩니다. 그래프를 이렇게 쭉 늘려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지만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주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이죠.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2017년이었거든요.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.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아 주식이라는 게 우량주만 잘 고르면 큰 하락 없이 무난하게 잘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다음 해 2018년 연초에 증시가 크게 조정을 한번 받으면서 대형 우량주,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20%씩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주가 하락하면 그냥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 막상 보니까 쉽게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. 사람 심리가 플러스가 몇날 며칠 계속되는 건 당연하게 또 여기면서도 마이너스가 몇날 며칠 계속되면 되게 큰일 난 것처럼
기대감이 좀 떨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충동적으로 매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두 달 뒤에 다시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. 또 그 다음 해인 2019년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때는 더 크게 마이너스 30%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2018년 초에 시장 하락을 한번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담대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죠. 이런 큰 하락 말고도 되게 작은 하락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때로는 이런 작은 하락은 좀 가뿐하게 무시하고 넘어가 주는 게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. 좀 나는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날은 아예 증시를 보지 않는다거나 혹은 주식 얘기하는 사람을 아예 피하는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런 부정적인 소식이나 뉴스를 계속 들으면 또 흔들리게 되니까요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상승 하락은 우리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. 그래서 그런 작은 숫자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. 그게 제 수익률을 지켜온 비법입니다. 네 번째 원칙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. 탐욕은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항상 조급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욕심이더라고요. 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첫 월급 100만원, 2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. 그 2천만원의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탐욕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미국의 믿음 가는 대형 우량주들을 적립식으로 모아가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가는 5%에서 10%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자 라는 게 제 목표였는데 조금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목받던 중국 주식을 사게 됩니다. 지금 또 잘 나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무난하게 개별 주식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상관없었을 겁니다. 중국 주식이 또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회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손실을 봤었습니다.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를 때 3배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3배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3%가 떨어지면 그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9%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몇 번만 이렇게 반복이 되면 금방 반토막이 됩니다. 물론 저도 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돈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세워뒀던 원칙이고 뭐고 좀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목표는 애초에 세우지 않는 게 수익률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아마 투자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대박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소식들 그런 거 듣다 보면은 없던 욕심도 사실 생기게 됩니다.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두 배, 세 배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보면서 안전하게 5%, 10% 수익률 챙기는 내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경험해보니까 한번 그렇게 대박이 터진 종목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는 그 종목이 연이어서 두 번, 세 번 대박을 터진 일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또 대부분 그런 번 것만 얘기하지 잃은 건 또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도 아 이번에 놓쳤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차분하게 하던 대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 자산을 불려줄 나를 위한 대박 종목을 찾는 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내 판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. 저도 예전에는 주식 커뮤니티 활동을 또 활발하게 했었습니다. 카페나 블로그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 스스로 좋다고 판단을 내렸으면서도 사람들이 별로다 라고 하면 아 그런가?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?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옳았던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목받은 캐나다의 S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습니다.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A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리나라의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기업이라면 이 S전자상거래 기업은 카페24처럼 개인이나 중소사업자들도 쉽게 개별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이 S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A전자상거래 기업이라는 대형 기업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신생 기업이 어떻게 크냐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사야 될 게 명확할 때는 G마켓이나 옥션 같은 플랫폼들을 찾지만 누군가의 큐레이팅이 필요할 때는 좀 믿을 만한 숍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.
그런 개별 숍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이 S전자상거래 회사였기 때문에 주변에 좋지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조정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 자산을 불려준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. 사실 이런 내 판단에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내 생각이 딱 맞았을 때 그 성취감도 느껴봐야 되고 내 생각이 틀려서 돈을 좀 잃었을 때 그 좌절감도 느껴봐야 되고 직접 부딪혀보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어려운 경제 전망이나 잘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수분들을 찾아서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이 의견들을 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종합해서 나만의 또 판단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저희 투자 원칙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, 이해되지 않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. 두 번째,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한다. 세 번째, 시장 하락에 담대하게 대응한다. 네 번째, 탐욕 부리지 않는다. 다섯 번째, 내 판단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.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만의 원칙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실천까지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투자 원칙 세우기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